오늘만큼은 슬라이스가 안 났으면 좋겠는데 제발 연습할 때만큼은 슬라이스를 내지 말자. Nope. Oh shit. Nope. Oh, oh my god. Nope. 아, 뭔가 좋은 거 없을까? 슬라이스 안 나는 드라이브 이런 거 없나? 아, 인터넷 검색해봐. 부탁해요. 안녕하십니까. 네, 구샷팀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PRGR의 RS 드라이버라는 게 있어요. RS 드라이버, PRGR의 RS 드라이버에 대한 리뷰를 하면서 시타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했던 거는 그 RS 드라이버가 아니라 그 에그 드라이버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PRGR에서 약간 시니어를 향한 그런 드라이버가 있지만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젊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냥 두루두루한 골퍼들을 대상으로 하는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그 일명 RS 드라이버인데요. 일단 RS 드라이버의 특징은 일단 딱 봤을 때 약간 좀 젊은 감각, 뭔가 에그 드라이버는 약간 시니어 쪽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요거는 이제 젊은 감각에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버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미국 쪽에서 만들어진 드라이버는 뭔가 이렇게 겉으로 보여주는 기술들이 되게 많고 일본 쪽에서 나오는 드라이버들은 그렇게까지 겉으로 보여주진 않지만 실제 기술은 다 있지만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대놓고 막 하는 기술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술력은 상당하다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더블 크라운, 와일드 더블 크라운인가요? 뉴 더블 크라운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에, 크롭 페이스에 제대로 볼이 맞아도 이렇게 에너지가 모아주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위쪽에 립을 배치해서 큰 마이 같은 걸 배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거 해서 분사되는 어떤 에너지를 그 모아서 볼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뉴 나브라 페이스, NABLA 페이스라는 기술이 있어서 두꺼운 부분의 면적을 축소시키고 주변부를 얇게 해서 비거리의 그 반발력, 여기 이 드라이버가 길이길이 드라이버라 해서 일본어로 길이길이가 간당간당, 거의 뭐 이렇게 갈등말듯 간당간당한 거를 길이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 뭐 한계까지 끌어올렸다 뭐 이런 거죠. 그런 페이스가 있고요. 방향과 비거리를 향상시킨 페이스가 있고 W 모멘트 설계라 그래가지고 뭐 어디를 맞더라도 이거는 뭐 모든 드라이버들이 추구하는 거죠. 토우 쪽을 맞던 힐 쪽을 맞던 약간 위를 맞던 약간 아래쪽을 맞아도 비거리나 방향성을 좋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설계들. 이건 맞는 얘기예요. 일반 아마추어 골퍼들이 드라이버를 잘 못 치시는 분들이 좌우로 흩어지니까 한쪽으로 안 모이고 흩어지니까 어딜 맞아도 좀 잘 가는 그런 드라이버 이런 걸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토우 힐 관성 모멘트가 좌우 토우를 맞거나 힐을 맞아도 방향성이 좀 웬만큼 보장된다 이런 건데 초고속 영역이라 그래가지고 관성 모멘트를 고려해서 그 반발 영역이 0.81 이상의 성능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초고속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더 넓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스윗스팟이 넓어졌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샤프트는 디아마나 PRGR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한 디아마나 4 PRGR 이런 게 있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 클럽에서는 별로 볼 수 없었던 탄도 컨트롤 시스템이 있어서 슬리브를 변경을 하면 마이너스 1도 정도 내릴 수 있다 하는 거죠. 뭐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고요. 최적은 462이고 샤프트는 S, SR, R이 나온다. 9.5도, 10.5도 이렇게 나온다. 요거 되겠네요. 나머지는 별게 없네요. 페이스는 티탄이고 바디는 티타늄. 그 다음에 웨이트는 8g. 가격은 일단 웹사이트에서는 8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구입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거 말고 RSF 드라이버도 있어요. RSF 드라이버도 있는데 이 F 드라이버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시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드라이버인데요. 우리가 뭐 데이터나 이런 거 말고 제가 느끼는 아주 기본적인 주관적인 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We'll go go!
배꼽이 나왔는데. 골! 골이! 아유! 자, 제가 들고 있는 드라이버는 PRGR S플렉스 샤프트가 껴져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PRGR은 이런 조그만 거에 뭔가 신경을 써도 되는 거 번호가 있죠. 기본적인 느낌은 무겁지는 않아요. 확실히 무겁지는 않고 뒤에서 보면 약간 똥똥한 그런 느낌, 약간 귀여운 느낌이 있는데 위에서 봤을 때 유광이면서 좀 넓적한 뭐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좀 줍니다. 얘가 되게 작아 보이지도 않고 커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편안해요. 편안하고 무게는 무겁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휘둘렀을 때 그 귀에 거슬리는 소리는 안 나요. 그러니까 그 뒤쪽에 무슨 홈이 파져 있거나 뭐가 하면 그 어떻게 들으면 되게 좋은 소리긴 한데 어떻게 들으면 뭐 별로 그렇게 좀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냥 슉슉 소리가 좋은 소리가 나네요. 휘두르는 느낌은 그렇게 버겁지는 않고요. 그냥 가볍게 무게감이 괜찮지 않나 이런 느낌이네요. 자, 일단은 이 PRGR에서 나오는 RS 드라이버는 오른쪽으로 잘 안 간다는 드라이버인데 제가 한번 쳐서 진짜 오른쪽으로 잘 안 가는지 그 타드감과 그 느낌과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자, 어드레스를 하고 어드레스를 했을 때는 뭐 이렇게 닫혀있거나 열려있는 느낌은 없어요. 약간 번쩍번쩍거리네요. 그냥 가볍게 쳐보겠습니다. 타감이 쨍쨍거리는 느낌은 아니지만 뭐 타감이 뭐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다시 쳐볼게요. 그냥 가볍게 쳐도 이 느낌이 뭐라 그럴까요? 이 오른쪽으로 도망가는 놈을 자꾸 잡으려고 한다는 느낌이 난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인데요. 자, 도망가는 걸 잡으려고 한다. 일부러 약간 우측으로 쳐볼까요? 이렇게 일부러 많이 휘어지게 쳤는데 지금 보시면 방향각이 굉장히 많이 열렸고요. 근데 사이드 스핀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죠. 오, 이것도 잘 맞으면 이 타구감이 뭐라 그럴까 좀 경쾌하면서 좀 강하네요. 뭔가 짱 그런 느낌이 있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PRGR 그 전번에 나온 그 에그보다는 타구감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고반발이 아니거든요. 몇 번 쳐볼게요. 그냥 지금 이렇게 쳐도 우측으로 지금 밀린 것 같이 쳤는데 밀리질 않네요. 그냥 툭 쳐도 거리감이나 이런 게 되게 좋아요. 요즘에는 뭐가 됐든지 간에 클럽이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 타구감도 좋고 방향성도 괜찮고. 지금 오늘 요게 치는 게 지금 10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몸을 풀면서 치고 있는데 야, 타구감이 약간 쨍쨍거리는 아주 깡깡은 아니고 쨍쨍거리는 느낌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쳐볼게요. 여러분들이 치는 그 정도 속도로. 확실히 치면 우측으로는 전혀 안 가죠. 우측으로는 쫙 밀려서 이렇게 휘어지는 샷들은 없네요. 확실히 우측으로 잘 밀리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 볼을 좀 일부러 띄워서 한번 쳐볼게요. 별 신경 안 쓰고 이게 원래 높이 뜬다, 잘 뜬다는 드라이버니까 그런 이미지가 되도록. 어우, 볼 잘 뜬다. 지금 세게 안 치고 그냥 툭툭 치고 있거든요. 볼이 아주 잘 뜨네요. 이 속도감도 되게 잘 나오고. 이제 전 이제 앞으로 세게 안 치기로 했어요. 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 페이스 소리를 들어보면 좀 이렇게 경쾌한 소리가 나죠. 경쾌한 소리가. 그래서 이게 길이길이 드라이버라고 하는구나. 길이길이 드라이버. 길이길이. 간당간당하다 이거죠. 룰에 간당간당하다. 오버하지는 않고 간당간당하다. 이런 느낌이죠. 몇 개 중에 그냥 쳐보겠습니다. 지금 친 게 완전히 왼손을 당겨서 치마서 왼손을 당겨서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휘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볼이 많이 휘는 드라이버들이 있어요. 옛날에 나온 드라이버들은
그 뭐라 그럴까 기술력이 약간 떨어지니까 정확하게 맞지 않고 조금이라도 깎여 맞으면 그냥 이렇게 휘거든요. 제가 한번 일부러 깎여서 한번 쳐볼게요. 슬라이스가 완전히 많이 나게 쳐볼게요. 지금 이빠이 일본 제품이니까 이빠이 깎아서 쳤는데 안 깎이죠. 야 이거 진짜 신기하네. 지금 완전히 땡겨서 쳤거든요. 근데 별로 안 깎이네요. 한번 더 해봐야 되겠네.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다시 쳐볼게요. 완전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땡겨서 쳐볼게요. 지금 보시면 완전히 땡겨서 쳤거든요. 근데도 많이 이렇게 휘지 않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거 야 이게 드라이버도 이런 기술력들이 특이하게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측을 좀 많이 버리고 쳐도 되는, 그러니까 얘는 초급자부터 뭐 상급자까지 다 사용을 하니까 내가 약간 드로우 구질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괜찮은 선택이 아닌가 싶어요. 뭐 제가 얘기를 하지만 시타는 필수입니다. 괜찮네. 그냥 쳐볼게요. 평소대로. 괜찮아. 그냥 툭툭 쳐도 거리가 나는 게, 거리도 나고 방향성까지 좋다면 뭐 그게 다 아니겠습니까? 거리 나고 방향성까지 좋다면 괜찮은데요. 제가 훅이 좀 잘 나는 편인데 얘는, 그러니까 실제로 슬라이스나 페이드 구질을 좀 고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훅이 난다면 굉장히 신경 써서 쳐야 돼요. 일부러 열어서 친다든가 그런 느낌이에요. 쳐볼게요. 그냥 신경 안 쓰고 치면 저처럼 이렇게 왼쪽으로 좀 잘 갑니다. 죽을 정도는 아닌데 왼쪽으로 좀 가죠?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가는 분들한테는 대길인데 아주 좋은데 이게 왼쪽으로 가는 분들한테는 조금 그렇네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튼 슬라이스 방지니까 그렇다고 크롭페이스가 다친 것도 아니고. 자 오른쪽으로 한번 있는 이 거 밀어서 쳐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있는 이 거 밀어서 치면 아주 공이 아주 예쁘게 가요. 오른쪽으로 밀어서 치면,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이버를 치면서 한쪽을 버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한쪽을 못 버리면 좌우로 왔다 갔다 하기 마련인데 얘는 한쪽을 버릴 수가 있네요. 오른쪽으로 잘 안 가니까. 다시 쳐볼게요. 지금 보세요. 오른쪽 완전 버리고 쳤거든요. 오른쪽 버리고 치니까 저 끝머리에서 이렇게 뿅하니 돌아오네. 야 특이하다. 특이해. 아 얘는 이렇게 쳐야 되네. 이거 뭐 괜찮네요. 오른쪽을 버리고 쳐라. 오른쪽을 버려라. 어이 좋은데. 좀 오른쪽을 버리면서까지 치는 어떤 그 자신감이 생기네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오른쪽을 버리고 마음껏 휘둘러도 사실은 우측으로 잘 안 가니까 이게 하나의 커다란 장점이 될 것 같아요. 특이합니다. 특이해. 드라이버가 좀 더 이제 내가 컨트롤을 원하는 대로 RSF 드라이버도 있으니까 그걸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을 버리고 슬라이스가 깎아치더라도 오른쪽을 버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우측 버리는 샷. 우측으로는 절대 안 갈 테니까. 아 절대는 아니지. 잘 안 갈 테니까. 네. 야 예쁘다. 좋네요. 괜찮네. 네, 제가 지금 RS 드라이버, PRGR RS 드라이버를 시타를 해봤는데요. 이게 진짜 특이하네요. 오른쪽으로 잘 안 가는 드라이버. 그러니까 지금 연습을 별로 안 하니까
요 약간 중앙보다는 살짝 밑에 쪽에도 맞았는데 거리도 괜찮고 연습을 좀만 한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느낌 자체는 타구감도 되게 좋고요. 타공도 실제로 나가서 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좀 약간 충격적이었던 것이 오른쪽으로 칠라해도 오른쪽으로 아예 안 가는 건 아닌데 오른쪽으로 잘 안 간다 이런 느낌이 되게 좋네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칠 때 슬라이스라든가 이런 걸로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 근데 약간 조심하셔야 될 게 훅이 나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거보다는 RSF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내가 페이드를 드로우로 고치고 싶고 약간 아무리 연습을 하고 레슨을 받아도 약간 우측으로 좀 간다 하시는 분들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9.5도, 제가 10.5도를 좋아하지만 9.5도를 쳐봤고요. 여러분들이 PRGR이 있는 그 매장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직접 시타를 해보시면 충분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드라이버가 아닌가 싶네요. 네, 다음에 좀 더 좋은 레슨과 훈련을 쳐드릴게요. 네, 김프로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